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0년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신 우리 전 세계 구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2020년에 건강하세요. 그리고 어쨌든 제가 구독자 때문에 잘 먹고 잘 사잖아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제 감독님. 딸랑딸랑. 네. 갑자기. 남편에게 말하다 갑자기. 네. 딸랑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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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랑이가 왔어요. 여기는 매화보살, 연암의 매화보살, 네. 그다음에 여기 선부동이에요, 선부동. 네.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반지도 방울이야. 네, 그러네요, 선생님. 아. 반지도 방울. 네. 이 속에 있는 것도 방울. 네. 저는 즉흥적으로 뭘 사는 걸 좋아하거든요. 네. 즉흥적으로. 네. 자, 경자년 GT, 닭띠를 제가 한번 볼게요. 네. 닭띠들이 보면 이렇게, 순탄하게 못 사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네. 네, 그게 이제 보편적으로 그러는 거고, 또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것 같아요. 네. 네. 28살 개우생은 1월 달에 어떨까요? 합이 좋아요. 네. 합이 좋다는 거는, 뭐, 남자 운이나, 그 다음에 여자 운이나, 배우자 운. 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취직 운 같은 것도 한번 봐봐요. 네. 제일 중요할 때 취직이잖아. 그쵸. 그래도 개우생들은, 이렇게, 취직을 그냥 우리가 뻘로 생각했다가, 취직이월 고단하고 되게 힘든다는 걸 알고 늦게나마 발 뒷걸음질해서 내 할당량을 다 한다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취직이 지금 안 되고 힘들어도 네. 너무 걱정 안 해도 되고 흐르는 대로 가면 됩니다. 네. 그리고 배우자들을 만났을 때 자 1월 달에는 운이 어떨까요? 배우자는 굉장히 개우생들이 착합니다. 네. 아이고, 손에 뭘 줘줘도 못 먹는 게 우리 개우생 애기들이 되게 착하네. 1월 달에, 어쨌든 간에, 한 고비는 지나서 그래도 잘 합의가 된다. 그리고 1월 달이면, 부모님들한테, 식구들한테 칭찬받는 운이다. 그리고 건강운을 1월 달에 보면 어떨까요? 조금 개우생들이 체질이 좀 차가워요. 차가워. 네. 차갑고 남자라면 간을 조금 조심해야 돼. 네. 체질적으로. 네. 네. 그리고 금전으로 보면은 지금은 냉랭하고 별별이 없어요. 이럴 때는. 네. 근데 나중에 싸놓고 사는 격이야. 금전으로는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아쉬울 게 없다. 아쉬울 게 없다. 네. 하는데. 그래도 배우자하고 결혼을 잘해야 되잖아. 네. 이렇게 운도 이렇게 적당히 좋고 네. 이 운이 그래도 단단하게 굳어진다라고 해요. 네. 그래서 배우자 운을 조금만 결혼을 늦게 한다면 제대로 된 사람들을 서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우리가 밥 먹고 살기도 힘들다고 하잖아요. 네. 말인즉 밥 못 먹는 사람 없잖아요. 네. 근데 그쵸. 밥 먹고 산다 저 집은 좋은 거죠. 네. 그래서 개우생들은 이 닭띠들은 밥 먹고 살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럴 달에는 그래도 복주머니 하나는 쳤으니 네. 그냥 날른 그 복주머니를 채서 네. 달려보자 하면 그 복주머니에 씨앗,
씨앗돈이 있어요. 네. 그래서 씨앗돈이 있으면 어떡해요? 씨앗으로 쓰면서 열매를 얻으면 되잖아요. 네. 그리고 나중에 반드시 춤을 춘다. 네. 그리고 대우생들이 이렇게 나중에는 큰 부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요. 네. 근데 애로사항들은 자식을 키우면 조금 자식들이 힘들게 조금 어렵게 키운다. 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40세 신유생. 40세 신유생은 성격이 조금 밝지를 않아요. 네. 일반적으로. 생각이 너무 많아. 그리고 약간, 이중성? 네. 이 사람 나한테 욕 하면 어떡해. 약간 은큼하다고, 은큼해. 네. 음흉하다는 말 있잖아요. 네. 우리 너무 솔직 담백해서 문제인데, 음흉하면 조금 걱정이죠. 근데 이게 이제 40살이니까, 결혼들이야 다 거의 했겠죠. 그러면은, 결혼 불화 같은 건 이미 넘어섰고, 합이 들어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보니까, 신유생들도 자식이, 신유생들은 자식들이 조금 출세를 하는 운이 있네. 네. 그 다음에, 1월달에, 부지간에는 잘 그냥 합이 되고, 그 다음에 금전으로는. 금전으로는, 1월달에 금전은 괜찮네. 금전을 나눠 쓸 수 있다라고 해요. 네. 그리고 굉장히 바른 자세이고요. 네. 자칫 우리가 바지를 입는다면, 네. 헛바지를 입는다. 아. 내 진짜 바지를 입는, 헛바지를 입는다? 네. 내 길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1월달에 이 사업 같은 게 조금 어렵거나, 사업을 조금 뭐랄까 이렇게 벌리려고 하면 네. 지금 또 삼재 아닌 삼재잖아요. 아, 그런 거를 좀 자중하라. 네. 지금 좀 힘들다 그래서 뽀르쑥한 그 승질에 네. 불만불통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아내한테도 나만 이렇게 죽자사자 해서 먹고 살아야 되나 어쩔 수 없고 쫄짱보 같은 생각을 한다 이거야. 응? 아. 근데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오히려 따뜻하게 머리 한 번이라도 쓰다듬어 주면 네. 오히려 딱 좋다 그래요. 네. 근데 희한하네. 이렇게 신유생에도 간 기능을 조심하라고 또 나오네. 아. 응? 요즘은 간암 간경화가 남자만 걸리는 게 아니에요. 네. 아까 그 유튜브 찍기 전에 말했 그 전화 걸려오신 분이 네. 부인이 간암 상기 말이랍니다. 네. 그래서 술 담배도 안 하고 맨날 운동이나 하는데 돈도 안 벌고 근데도 암이 걸렸어요. 간암이. 아. 그리고 이렇게 동료지간에 직장을 생활하는 거 보면은 1월달에는 지 욕심 때문에 동료지간에 괜히 얽히고 설켜서 말을 듣는다 이거야. 네. 욕심 부리지 마라. 내 거에만 관심을 갖고 남의 거는 욕심 부리지 말아라고 나와요. 네. 그리고 부모님과 관계는 미안하게도 40세 신생들은 양쪽 부모님을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도록 이렇게 모실 수 있는 건 아니고 애부모 한 분이 조금 일찍 갈 수 있다는 그런 네. 운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신생들은 칼발 알죠? 칼발? 네. 칼발이라는 거는 어디고 쓰시고 들어갈 수 있잖아요. 무섭게. 네. 이렇게 조달을 잘 해야만이 내가 뻥 튀겨서 내가 딱 한 입에 다 삼킬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덕은 있다 그래요. 네. 얘네들은 그 조상이 많이 왕래하는 사주예요. 덕은 있다. 조상덕이겠죠? 네. 그다음에 52세 기우생 1월달. 내 동생이 52세 기우생인데
실질적으로 기우생들이 네. 돈복이 없는 건 아닌데, 요새는 막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삼재다 보니까, 돈이 막 먼지처럼 팍팍 날려. 지폐라고 지을 수가 있는 게 없단 말이야. 건강운은? 지금 건강운은 사실 1월 달이면 아흠, 아흠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아흠, 아흠 하고 있다고는 뭐냐면, 강아지 새끼들이 아흠, 아흠 하고 있으면 좀 이따 똥 싸려고 그러거든요. 이게 문제가 건강에 생기려고 그런다 이거예요. 그래서 1월 달에 좀 조심하고요. 잘못하면 올해 약간 기생들이 피비린내가 난다고 해요. 가족 중에 하나 혹인 줄 알고 열어봤더니 완전 제색빛의 그런 악성 그런 거 있잖아요. 암. 응? 이렇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라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이 사람들은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돼요. 얘네들은 뭐가 안 좋냐면, 그러니까 피가 안 좋다 그러죠. 저 집안은 피가 안 좋아 그러잖아. 피가 안 좋다는 거는 혈관을 말하는 게 아니야. 피가 저래, 그거는 인품이나 인성을 말하는 거거든. 그치? 그렇네요. 예, 그거 말하는 거야. 어쨌든 간에, 굉장히 마음도 여리고 반듯하게 살지만, 희생을 많이 하고 사네요. 응?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겁이 많아, 기우생들이. 뭐를 할래도 겁이 많고, 의심병 많아서 겁이 많고, 어? 근데, 사실은 뭔가 이루면은 내가 전천후처럼 할 수가 있거든요. 일을 하게 되면. 응? 겁내지 마시고 하시고 자기 관리 잘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자, 운서 같은 거는 묻어둬야 돼. 움직이는 거는 완전 아니야, 금물. 그리고 자꾸 옆에서 누가 이렇게 뭐 어쩌고저쩌고 하자 하면은 다만 100만이라도 손해 나는 격이야. 참고 이겨내야 돼. 돈을 끌어들이고 일을 벌릴 게 아니라 이겨내야 된다고. 잘못 엉키면 계속적으로 힘들 수가 있어요. 아, 착하기만 하면 뭐 하냐고. 마음이 이렇게 조금만 하면 닥치고 그러는데 힘내서 잘해야 되고요. 약간 기우생들이요, 남자들도 그렇고 여자들도 어깃장 나는 소리를 잘해. 그거 서로가 상처내는 거잖아. 근데 그쵸. 조금 이제, 기우생들 보면 성격을 조금 고쳐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남 보기에는 떡밥이 꽤 있는 것 같지만은, 알고 보면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돈치를 하고 싶으면, 돈칠. 돈칠이 뭐야? 돈을 많이 쓰고 싶으면, 던지고 참아보란 얘기죠. 그러면 호각도 들어오고, 옷도 들어오고, 어? 그리고 1월 달에는 밥상 하나 쫙핀 게, 여유분이 너무 많아서 애롭고 추워요, 1월 달에는. 밥상 하나 쫙 폈는데, 여분이 많다는 거는 식구가 없다는 거잖아. 그쵸. 축구 배고파요, 1월 달부터. 그냥 돈 없은 게 나한테 무시하나 보다 이런 거 있죠? 이런 생각을 들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1월부터 경자년에는 닥치니까 아까 말했지만 사람들하고 엉키지 말고 돈 투자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견디고 참으라. 누구랑 엮여봤자 100만 원이라도 손해다. 그다음에 아까 말했지만 건강에 신호가 왔다. 잘해야 돼요. 건강에 신호가 왔으니까 참으세요. 한 가지 좀 나쁜 말이 들었네. 기우생들이요, 우리가 만병이라고 하죠? 만병에, 만병이랑 만병, 병이 만 가지가 있다는 얘기잖아. 그쵸. 근데 기우생들이 뭐, 지금은 아니지만, 이렇게 세월이 가다 보면은 만병이 다 생길 수가 있어요. 그거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관리를 철저하게 좀 많이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1월 달에는 조금 단합을 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네. 외롭고 추운데 그냥 혼자 있지가 아니라, 그래도 신랑하고도 이렇게 얘기도 해보고, 가족들하고도 이렇게 얘기해보고, 자식하고도 이렇게 해보고 하면서 이렇게 좀 융화를 좀 이끌어 가야 돼. 네.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내 심장이 굳어가요. 소리 없이.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말안 하고 벙어리인 줄 알았는데 속에서 천불이 나면서 끓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말했지, 심장이 어떻게 돼? 멈추면 안 되잖아. 네. 심장에 무리가 있으니 폭발 털고 잘 이렇게 헤쳐서 나가봐라, 이런 뜻입니다. 네. 그다음에 정유생. 저한테 그 정유생 닭띠들이 상담이 되게 많이 들어와요. 네. 생각보다 64세 정열들도 좋아, 진짜. 64세 정유생들은 1월달에 어쩔까? 조금 앞이 점점 안 보여. 왜냐면 내가 지금 하던 일이 막혔어랑 네. 앞이 안 보인 거랑은 뜻이 달라요. 아. 하던 일이 막힌 건 네. 내가 하던 일이 있어서 제대로 해도 막힌 거지, 네. 앞이 안 보이진 않아요. 네. 막힌 거 뚫으면 돼요. 네. 근데 정신들은 자칫하다가는 앞이 안 보인다. 그리고 이 사주를 보면 지금 기분 나쁜 얘기인데, 네. 잘못하면은 이렇게 손자를 또 안아서 네. 키워줘야 되는 입장이 될 수도 있으니, 자식들 이렇게 잘, 부모들도 자식들 험담한 사람 많아요. 네. 자식들 험담하지 마시고 사랑을 익혀서 잘 가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면 되고, 네. 정유생들이 이렇게 우울증이 있는 사람이 좀 대부분 좀 많이 있어요. 네. 왜냐면 사주팔자가 빨리 안 풀리다 보니까 굉장히 애로우면서 이렇게 우울증이 좀 있어. 네. 이 사람도 지금 닭띠니까 올해는 1월 달부터 호각이 없어. 호각. 네. 호각은 TV랬죠? 우리가 보너스가 있어야 좋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돈이 많이 있는데도 누가 이렇게 10만 원만 주잖아요. 네. 남편이 10만 원만 줘도 그 돈이 왜 이렇게 커요? 네. 내 돈은 많은데도 그게 왜 이렇게 적어 보여요? 근데 남이 이렇게 커 보인다는 말이 맞나 봐요. 네. 그쵸? 네. 내 돈이면 10만 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네. 아휴, 밥한끼 10만 원 나오는데 뭘. 근데 내 돈은 되게 많이 좀 있다 해도, 아우, 너무 적어 보여. 항상 적어. 근데 남편이 10만 원만 주잖아요. 아우, 횡재한 것 같고 지금 왜 그러죠? 네. 정유생들이 1월 달에 이렇게 보면 네. 이렇게 파편을 많이 튀긴다 했어요. 네. 그게 뭐냐? 내 가족들 누구든 파편. 네. 내가 열받으면 따다다다다다 하는 게 파편이에요. 네. 그냥 조분조분 얘기하면 파편이 아닌데, 네. 저도 따다다다다 네. 하는데 여자들은 거의 따다다다다 하는데 어쨌든 간에 정유생들은 1월 달에 밭이나 갈자, 새로 밭이나 갈자. 네. 밭을 갈아야 씨앗도 없고 곡식도 없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된 인생을 이렇게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시작을 해라 이거야. 네. 메인만 그대로 있지 마시고, 그러면은 그래도 지금까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물렸던 것들이 그래도 하던 대로 하자, 하던 대로 막어. 어? 이거라도 어디냐고. 근데 네. 아, 이렇게 내가 정유생들 풀기에 좀 미안한데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좋은 말이 뭐 있나 한번 찾아볼게요.
그래도 자식 복은 한 자식 복은 있어서 나의 그 어떤 그 희망이 있잖아요. 자식 하나가 나의 희망인 자손이 있어요. 그 좋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된 것보다 자식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쵸. 그죠? 그리고 그래도 너무 나쁜 거는 면피니까 1월부터 그래도 첫 출발인데 잘하고 나가시고요. 내가 조금만 견디고 뒤돌아서서 모른 채 한다면은 금방 복이 옵니다. 정생들. 그러니까 2020년 한해 1월달 잘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 네, 감사합니다.